왜요? 아니야. 식탁이 썰렁해요? 아니야. 아니긴 뭐가 아니야, 썰렁하지. 아빠처럼 못해요. 난 주부가 아니에요. 왜 골랐어? 밧줄보도 못 쓰고 쭉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우울해서 그래요. 쭉 이런 밥 얻어먹고 살 생각하니까 나도 우울해. 난 니들한테 이런 밥 먹인 적 없다. 맞아. 하다못해 콩나물을 무쳐내도 어떻게 해서든 새 반찬 하나는 올렸어. 이거 다 며칠 전에 먹던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아빠가 다시 하란 말이야. 한 번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. 니들 아빠 거짓말쟁이 만들고 싶어? 우스운 사람 만들고 싶어? 안 우스워. 하나도 안 우스우니까 아빠가 다시 계속해. 국이 왜 이렇게 지근거려? 모래 안 뺐어 너 조개? 안 뺐어? 그냥 드세요. 휘젓지 말고 살살 떠먹으면 될 거예요. 국도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게 잘난 척은 좌우한 하늘을 뚫지. 맞아. 먹던 반찬 새로 내놓을 때는 이렇게 그냥 펄썩 내놓을 게 아니라 조물조물 새로 만져서 새 접시에 새로 깨끗하게 담아내는 거야. 이거 어디 먹고 싶어? 공부만 많이 했으면 장땡인 줄 알아? 시집 가면 공부 많이 한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. 이렇게 무성의한 밥상이 어딨어? 이게 식욕이 없어? 어디 이거 먹겠어 이거? 내가 니들 이렇게 먹인 적 있어? 알았어요 아빠. 응? 아빠 10년 세월 억울하고 분한 거 알아요. 그래서 인생관을 바꾼 거 안다고요. 그런데 생색은 내지 마요. 생색 내는 거 유치한 거예요.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니들.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유치해지고 싶으면 유치해지고 치사해지고 싶으면 치사해지고 그러면서 살 거야. 내 인생은 내 거다. 인생관이 바뀌는 것까진 좋은데 인품까지 바뀔 건 없잖아요. 그것도 내 마음이야. 내 마음은 내 거야. 간섭하지 말라고. 난 니들 식민지가 아니야. 이제부터 나도 나만의 인생을 살 거야. 응? 나 상관없어. 유나가 그놈하고 살림을 차리든 말든 애비 없는 애를 낳든 말든. 유나 그놈하고 아직 살림 안 차렸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애 날 염려도 아직 없어요. 회사를 그냥 다니고 있는지 그만두었는지. 물론 그냥 다니고 있고요. 너 대답할 필요 없어. 하나도 안 궁금해. 진심이야. 하나도 안 궁금해. 부자연스러워요. 결심은 좋은데 좀 자연스럽게 가자고요. 내 마음이야. 아빠! 죽지 않으려고 먹었다. 아침을 제대로 먹어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건데 말이야. 국은 지금거리고 영 김샜다 샜어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뭐가? 일을 꼭 그런 식으로 쓰셔야 하는 거예요? 갑자기 왜 그래요? 이렇게도 쓰셔보고 저렇게도 쓰셔보려고 그런다. 뭐 이쑤시는데 법이 있어? 내 마음이냐. 아우 아빠! 커피나 한잔 따오. 이상했어 진짜. 아니 커피 필요 없다 참. 보약 먹어야지. 20분 있다 약 먹을 거니까 커피 필요 없다. 응? 어? 알았어요. 충격이 너무 커서 진짜 이상해지셨어. 설거지해. 세탁기 내가 돌려놓고 나갈 테니까 나중에 꺼내 널고 청소기 밀고. 내가 다 해? 너 아니면 누가 해? 나 결혼할래. 집에서 이러고 살 바에 차라리 결혼해서 내 살림하면서 사는 게 낫겠어. 내 말 진짜란 말이야. 나 결혼한다고. 완전 무시네. 아이, 자존심 상해.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빠 저예요. 저가 누구세요? 유나예요, 아빠. 아, 그러세요? 안녕하세요. 언니 좀 바꿔주세요. 예, 그러지요. 잠깐만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. 전화 받아라. 집 나간 네 동생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언니 나야. 그래. 부탁 있어. 들어줄래? 준호한테 나 원룸 모델 돈 좀 빌려줘. 회사에 말하기 싫어서 그래. 그래.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못 있겠어. 아니야, 눈치 주는 건 아닌데.
언니, 나 어제 1시에 퇴근해서 밤 12시에 들어왔다. 남자친구 온다 그래서 영화 보고 영화 2편 봤어. 여기저기 괜히 빙빙 돌았지 뭐. 언니, 저기 준호한테 부탁해 줄래? 그러게 대책 없이 집은 왜 나가 너 등치같이? 집도 오게 무슨 꼴이야? 그러지 말고 들어와 너. 그래 알았어. 내 나가서 전화할게. 너 거기 있는 거야? 아니야, 조금 이따 나갈 거야. 아니야,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들 온대 오늘. 그냥 있어도 상관없대는데. 그래도 그렇잖아. 핸드폰으로 연락해. 고마워. 벌써 다 했어? 나가려고요? 친구들 모이는데 불편하잖아. 불편할 거 없다니까요. 그냥 있어요. 애들 다 좋아요, 언니. 아니, 나갈래. 이것저것 볼 일도 있고. 신경 쓰지 마. 어젯밤에 화나서 그러죠? 화 안 났어. 화가 왜 나. 패키 치고 있는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해. 아무리 빨리 가라 그래도 도대체 말을 들어먹어야죠, 언니. 괜찮아. 정말 괜찮다니까. 그럼 나 씻는다. 한영진 씨는 왜 연락 없죠? 이제 올 거야. 아빠 저 좀 들어가요. 2,000만 주세요. 2,000원? 아, 2,000원도 없어? 이러지 마세요, 진짜. 2,000만 원 주세요. 2,000만 원이 필요해요. 너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? 유나 방 얻어야 해요. 유나 거에서 주시든지 아빠가 주시든지 아무튼 2,000 필요해요. 미스 홍한테서 나와야겠나 봐요. 어제 1시 퇴근해서 밤 12시까지 밖에서 돌았대요. 남자 온다고 해서 못 들어가고. 딱하지 않아요? 못 줘. 아빠. 유나 거 다 묶여있고 나 그런 데 쓰라고 줄 돈 없어. 묶여있는 거 풀면 돼요. 못 풀어. 30년 가까이 매이고 입히고 공부 신값으로 몰수야. 유나 거 한 푼도 없다고. 아빠 진짜. 잘난 척하고 나갔으면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래. 너도 신경 쓸 거 없어. 진짜 아빠 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? 아빠 정상 아니에요. 그래, 나 돌았다. 돌기로 했어. 돌지도 않고 맨정신 살 수가 없어 돌기로 했다고. 돈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길게 해. 길게 할 거 없이 나가봐. 얼른 나가서 네 볼일이나 봐. 돌아도 아빠 좀 귀엽게 노세요. 심술천지로 돌지 말고요. 내 마음이야.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. 악마로 돌든 도깨비로 돌든 내 마음이라고. 아빠. 약 먹어야겠다. 어이, 나야. 너 통장에 한 2,000쯤 있니? 나 좀 빌려줄 수 있어? 미치겠다. 고시구멍을 다 집어쳐야 할까봐. 유나 방 얻어줘야 해, 얘. 너 좀 나와. 아, 잠깐 나오라고. 비싸게 굴지 말고. 어? 세탁기 돌렸어? 돌렸어. 알게 뭐야. 내 맘대로 돌렸어. 왜? 무슨 연권인데? 아빠 지금 9시 땡이야. 9시 땡이 뭐가 있는데? 응, 뭐가 있어. 뭐? 그건 당장 알 거 없고, 아빠. 아빠 연습장에 골프샷 그거 놔줘. 그걸 왜 너한테 줘? 내 사업으로 내가 하겠다고. 네 사업으로 네가 할 테니까 넘겨라? 어. 싫어? 싫어? 그거 그래봐도 꽤 재미있어, 너. 그걸 왜 널 줘? 내가 하겠다니까? 내 사업으로 내가 한다고. 9시 땡에 뭐가 있는데? 뭐라고? 결혼하겠다고요. 뭐를 해? 결혼이요. 고목 씨는 아프세요? 장가 가고 싶니? 네. 결혼하고 싶어? 네. 고모.
왜 웃어요, 고모? 청춘이 괴롭지 않아? 뜨거운 피에 넘치는 힘 정말 괴롭지? 고모! 장가 가고 싶어? 결혼하고 싶어? 아니, 그게 뭐가 그렇게 웃은 일이에요? 네? 알았어, 그래. 청춘의 환희라는 걸 누가 썼지? 그 사람 틀렸어, 현아. 청춘이 고통이 있기도 한 건 전혀 별이 아니었거든? 결혼하고 싶지, 그래. 해결할 방법은 결혼밖에 없으니까 결혼하고 싶을 거야. 결혼!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혼하겠다고요. 장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장가 가겠단 말이에요, 고모. 고모 가만 계세요. 고모는 제가 헛소리하는 줄 아시는데 헛소리 아니에요. 저 대학 안 가요. 사수 안 해요. 1월에 결혼할 거예요. 어떻게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란 말이야, 이 자식아. 진짜니까 진짜로 들으세요. 너 몇 살이야? 22살 돼요. 22살에 장가 가? 20살에 가면 누가 뭐래요? 내가 안 돼, 내가. 왜 안 돼요? 안 되는 이유를 대보세요. 넌 아직 어린애야. 고모한테만 어린애예요. 대학 졸업도 못했어. 대학 필요 없어요. 생활 능력도 없잖아. 아버지 거 주세요. 사업할 거예요. 딸이 사업 시작하는데 아빠가 지원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? 그게 당연하다는 법 없어, 너. 아버지가 무슨 빚쟁이냐? 사업하고 싶으면 너 혼자 네 자력으로 해. 왜 나한테 비벼? 아빠! 너 저금 꽤 있잖아. 그걸 미천으로. 아, 구운 고구마 장사를 하든 붕어빵 장사를 하든 아니면 산나물바다 시장에 나앉든 그게 시작하는 거야. 정 그렇게 사업이 소원이면. 왜 나의 발 잘라다 거저 먹으려 드는 거야? 나? 나도 거저 얻은 거 없어, 너. 너도 알다시피 나 직장 그만두고 별별 짓 다 했어. 실패도 해봤고 빚쟁이한테 시달려도 수태 시달려봤고 피와 땀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. 너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단지 내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저 먹겠다는 거 그거 맞는 경우야? 내가 언제 연습장 먹겠대? 골프샵 내놓으란 거지? 그럴 이유가 없다. 어? 그러니까 너 지금 네 아버지 재산 내놓으란 거니 나한테? 미천이 있어 사업할 거 아니에요. 니까지 게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? 니가 사업을 샀잖아, 안 어? 믿으세요. 저 잘할 수 있어요. 이제 보니 이놈 너 아주 나쁜 놈이야, 어? 너 공부하기 싫어 한 거 그러니까 네 아버지 재산이래 고양이 눈물만 한 거. 아무튼 너 그거 노리고 그런 거야? 그거 빼내다 공중에 날리고 싶어서? 날리긴 왜 날려요? 호시탐탐 너 그것만 노리고 있었던 거야? 그거 빼서 나한테서 떨어져 나갈 군림만 한 거야? 어? 이 양의 탈을 뒤집어쓴 늑대 같은 녀석. 그러니 무슨 공부가 돼, 이 녀석아? 그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 무슨 공부가 되냐고?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. 전 그냥 제 인생 설계 제 식으로 했을 뿐이에요. 그래. 그게 학교도 안 가고 네 아버지 거 챙겨나가 스물둘에 장가 가는 거야? 참 훌륭한 인생 설계구나. 어?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. 상식적으로 생각해서. 고모는 상식에 맞으시는 거예요? 나이 되면 의뢰 결혼해야 하는 게 우습고 바보 같아서 결혼 안 하셨다면서요. 상식적으로 사는 게 웃겨서 상식에 저항하느라고요. 현아, 그건... 저도 상식을 탈피하겠다 그거예요. 남들 가는 대학 안 가고 일찍 결혼해서 일찍 다른 사람보다 몇 년 일찍 자리 잡아 빠르게 크게 성공해보고 싶단 말이에요, 저는. 그래, 너 사업은 뭘 할 건데? 초점을 흐리지 마세요. 오늘의 논제는 우선 결혼이에요. 저 결혼해요. 결혼보다 학교 안 가고 사업한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야, 이 녀석아. 결혼이 더 중요해요. 왜냐하면... 정신적인 안정이 사업을 하는데도 유리하니까요. 누구랑 할 건데? 세나요. 그럴 줄 알았다. 하겠어요. 걔 부모님도 허락하셨니? 고모 허락이 먼저예요. 왜? 제가 남자니까요. 현아, 너 아직 젖비린내도 안 가신 애야. 고모 생각이세요. 보여드려요? 저 어른이에요. 절 보세요. 이게 애예요? 아래도 벗어요? 보여드려요? 빨리 왔네. 너 아침 먹었어? 어, 빵 먹었어. 그 자식은? 아직 없어. 없었던 일 된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런 거 아닐 거야. 그럼 왜 전화도 못해? 완전히 해결하고 하려고 그러는 걸 거야. 너 안 해봤어? 네가 해보지 왜? 핸드폰 없어졌나 봐, 없는 번호래. 아버지한테 뺏겼겠지 뭐.
집으로 해보지. 백화점도 있고. 집으로 한번 했었어. 그런데? 부인이 봤는데 그 여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나 봐. 자기 아버지하고의 문제니까 뭐. 아버지랑 아직 결론이 안 났나 봐. 무슨 결론 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? 재산 포기각서 뭐 동양자수로서? 불러내릴 땐 그렇게 불러내려놓고 재산 포기가 아니라 나 포기하라 그러는 걸 거야. 온다고? 올 거야. 다 포기하고? 다 포기하고. 준호 그러는데 남자 그거 절대 안 한대. 준호도 안 한대. 준호가 그 사람은 아니잖아. 단순하게 생각해 바보야. 그거 할 배짱 있는 자식이었으면 그런 결혼 안 했어. 부모님께 효도하느라 그랬대. 그리고 실수한 거 알았대. 그리고 한 번 효도했으면 됐대. 준호 빌려준댔어? 아빠한테 네 돈 내놓으라고 했더니 못 준댄다.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경비로 몰수한대. 나도 내 돈 찾을 생각은 안 했어. 정말 집에 안 들어갈 거야? 싫어. 안 들어가. 아프고 일어나더니 아빠 좀 이상해지셨어. 얼마나 이상하고 싫은지 알아? 아까 전화도 이상하게 받으시더라. 어떻게 이상해지신 건데? 완전히 놀부야. 나한테 실망하셔서 그렇지 뭐. 덕분에 벼락은 세나랑 내가 맞는 거야. 아... 미안해. 어서 와. 잠 못 잤어? 왜 그렇게 거칠해? 잠 잘 못 자지 뭐. 미안해. 빌려줄 거지?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. 근데 누나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니? 그만 습석이고. 들어갈 상황 아니야. 좀 빌려주라 준호야. 갑자기 방은 왜 얻어야 한다는 거야? 지금 거긴 왜? 방주인 사생활 때문에 어제 10시간 넘게 거리에서 헤맸단다. 남자 온다고 비켜달라더래. 날쌘 여자군 그 여자도. 그렇게 얘기할 건 없어 준호야. 남자랑 10시간 이상을 한 방에서 뭐해? 날쌘 거 아니야? 사랑하는 사람들 10시간이 뭐 기니? 넌 사랑이라면 살인도 용서하니? 아무리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10시간 넘게 거리에서 방황하게 만들어? 그 기집애 아주 나쁜 기집애야. 너 상대도 말아. 저도 많이 미안했어. 그만둬. 내가 모자란 거지 뭐. 빌려줄 거야? 안 빌려줄 거야? 꼭 그래야겠다면 빌려줄게. 근데 오늘 돈 못 찾고. 그리고 누나, 나중에 나 아버지한테 꾸중 듣는 거 아니야? 이런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. 걱정할 거 없어. 아니 걱정되지 내 입장에서는.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화나서 집 나가신 적 있었어. 그때 엄마한테 돈 빌려줬던 엄마 친구 우리 아버지 이날까지 욕하시거든. 집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들여보내는 게 원칙이지 돈 빌려줘 가출 장기화시킨 형편없는 여자라고. 너 우리 아빠한테 점수 딸 일 없잖아. 다시 한번 생각해봐 유나 누나. 내 생각엔 나야. 내 거야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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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. 영진 씨! 어디에요 지금? 거기 어디에요? 대전. 어떻게 됐어요? 언제 와요? 유나야. 핸드폰 왜 안 돼요? 전화 바꾼 거야? 유나야 나. 영진 씨. 나 안 되겠다.